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오늘은 6월 22일입니다. 내일부터 이 남부지방에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오늘 양배추를 수확을 하려고 그럽니다. 양배추. 크, 나비 저 징그럽게 날라와서 이 양배추를 심어가지고 얼마나 나비들이 와서 알을 낳아서 청벌레가 또 왔죠. 저기 또 한 마리 왔네.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놨네. 걸레를. 그래 해도 양배추는 먹을 만큼 컸습니다. 잡다 살충제 뿌려놓고 나면은 또 와서 알 낳고 또 잡아내면 또 알 낳고 약치고 알 낳고 그래서 뒤에는 안 돼 갖고 한랭사 그물 덮었죠. 예. 덮어도 어디로 해서 또 왔는지 나날이 잡았죠. 예. 또 한번 볼까요? 오늘 아침에 잡았는데 완전히 뭐 여기 또 있잖아요. 보이죠? 이야 참 청벌레 지독하게. 그래 해도 먹을 만큼 양배추는 컸네요. 참 여기도 한 마리 있잖아. 아따 약을 치고 잡고 그래 해도 아따 겉에 있는 잎들은 얼마나 깔가 먹었는지 그물이 됐습니다. 그래도 한번 캐 보겠습니다. 먹을 만한지. 자, 여기까지는 보관을 해놓으면 될 것 같네. 그죠? 그런 대로 먹을 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. 요거는 그래도 조금 상태가 좋네요. 한번 켜볼까요? 예, 모종을 이제 일곱 포기에 천은 그래서 요게 일곱 포기입니다. 모종 천원어치 사가지고 청벌레하고 나눠먹고 또 날라왔네. 미련이 남아서 이제 끝났다. 이거는 영 상태가 안 좋네. 이거 물렁물렁하네. 이거는 바로 이거는 데쳐서 삼삼 먹어야 돼. 이거는 저장해서는 안 될 것 같아. 예. 나비들하고 싸움을 하면서 안 빼앗기려고 베라 별짓을 다 해가면서 끊진 겁니다. 아따 천원에치 모종 사서 양배추 7개 예. 수확했습니다. 이거는 또 이제 캐서 말려서 또 퇴비를 만들어서 토양 속으로 또 돌려줘야죠. 예, 오늘 이렇게 텃밭 농부가 천원 주고 모종 7개 사가지고 열심히 배추 흰나비하고 다투어 가면서 만들어낸 양배추 수확했다는 소식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